네, 우리 인생에는 이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 생명, 이 목숨이죠.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에, 이 건강이 소중한지 잘 몰랐던 분들도 건강을 어떤 질병 때문에 잃었다가 그때 이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어, 가정은 우리 삶의 안식처요. 또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행복의 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몰라요.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낳은 자녀들을 부모님이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교회에서도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민족의 그런 어떤 모세처럼 아론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이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제가 오래 전부터 사실은 꿈꾸고 있는 건데 계속 지금 교육관을 지어서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억, 삶의 터전 그리고 또 물질 그리고 행복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들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그런 어떤 시간을 드리고 희생한 대가로 얻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정, 결정체로 그런 대가로 얻은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소중한 것을 얻었지만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수고했던 그런 모든 수고가 어때요? 다 헛되고 많은 것이죠. 그리고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엄청난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또 불행한 일이 생기고 또, 목숨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후회가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 노력하고 계시죠. 아 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가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은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이나 보약도 드시고 열심히 그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노력을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그 얼마만큼 건강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건강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금고를 설치하고 또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고 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걸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여러분 또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못하도록 CCTV를 설치하고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우리가 열심히 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지키기 위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10편 12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말씀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각 성마다 성벽을 쌓고 거기에다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우리는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55마일 휴전선에 많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거기서 파수를 서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그런 무기들 장갑차나 탱크나 박격포나 또뭐 미사일 같은 것도 이런 많은 걸 해가지고 어떻게 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수꾼을 세워서 깨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지키려고 해도 건강이 안 좋으면 그거로 물질이 다새 나갑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별별 방법으로 다 이게 나가요. 행복을 지키려고 하지만 행복을 CCTV 가지고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눈 부릅뜨고 지킨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을 지키게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다고. 여러분 저도 뭐 휴전선에 근무해봤으니까 거기 초병으로 이제 근무해봤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 거기서막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순찰 도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막 혼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세요 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또 계속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우편에서 우리 왼편에서 지키시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이렇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처럼 또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위험, 강도나 절도나 이런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을 만나서 내 인생의 소중한 걸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지키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이는 하란 땅으로 지금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배를 외고 잠을 자는데 하,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고 굉장히 막.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든지 저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아유, 이 장세기 28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이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이 약속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양곱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는 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눈동자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환란에서 지키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 물질, 건강, 생명,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터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거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겐 딴 것임 없다고 우리가 그런 찬송과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안전하려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냐? 구원의 방주이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도 그 사람의 가정도 그 사람의 삶의 터전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그할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애국이라는 나라에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인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으면 다 그들을 안전했냐면 고생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지정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멸할 때도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놓고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지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방주,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7편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란 날의 도움이요, 피할 바위요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어, 우리 사반 같은 이런 힘없는 이런 그, 어, 이런 것들도 아주.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아무리 사자는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세도 그 안전한 바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이 해를 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이번에 어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아 이뭐 다른 기저 질환이 있으면은 뭐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어 목숨을 잃고 이러니까 이번에 막 독감 그 예방 백신을 맞는다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방 백신이 그걸 맞고 어제 보니까 지금 48명인가, 어, 죽었습니다. 아니, 내 몸을 지키려고, 내 생명을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오히려 그 백신을 맞고 죽은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으니까, 작년에는 예방 백신 맞고, 1500명 일주일 동안에 1500명 죽었다고 이게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예방 백신도 안 맞고 이제 예. 그게 이제 뭐 지자체에서 어떤 데는 이제 그걸 좀 보류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예방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맞으면 안전합니까? 독감 예방 백신을 맞으면 더 이상 독감으로부터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려고 다 얼마나 일을 씁니까? 그러나 나의 노력, 내 어떤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안에 그하면 주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또 하나님이 천군 전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뭘 하다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영국의 19세기에 스펄전이라는 어준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근데 이제 18살에 설교자가 됐는데 어, 19살에 런던에 가 가지고 런던에서 가장 큰침례교고어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19살짜리가.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했는지 사람들이 시골에서 전도사하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무슨 설교를 하지? 저 촌놈이 그랬는데 설교를 하는데 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스폴저 목사님의 처음 설교했다는 내용을 보면 19살짜리 설교문을 봐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설교를 다할수 있을까. 이야, 너무너무 그 내용도 그렇고 깊이와 넓이와 이런 어떤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과 몇년 만에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 그리고 예베당을 6천 명이 들어가게 그 당시에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영국에 뭐가 정해냐면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간 거예요 교인들도 죽고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막 자고 나면, 뭐, 얼마나 많이 죽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려야 되니까, 목사인, 수벌전에게 와서 장례를 짓내주라고 그래, 장례하죠. 또, 이 코로나로 병든 사람은, 목사님 와서 병 낫게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다이 사람들이 뭐예요? 코로나 그 균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장례 치르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을 신방하면서 나도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며칠이나 내가 살라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도 마음도 막 지치고 불안하고 좀 두려움이 있는데 어디를 신방을 갔다가 쭉 오다 보니까 어느 집 앞에가 유리창에가 그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환란날에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딱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하는 레마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딱온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코로나 아니 이 콜레라로 죽을 거라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있잖아요 그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이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며, 그래,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냐고 담대하게 가서 장례 치르고 신망하고 막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막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뭐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코로나 안 걸려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좀 어디만 아프면 혹시 나암 걸린 거 아니야? 막 항상 꼭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막. 어, 그런데 여러분 어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 죽으면 천국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 우리의 모든 것, 생명, 건강, 가정, 자녀들, 물질, 행복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가? 첫째,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할 그 때.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아라는 유다의 왕이 나와요. 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인 에루살렘성을 이제 완전히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생명이 이제는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과 처자식과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거 지킬 수 없잖아요. 나라도 지킬 수 없고, 처자식도 지키고, 목숨도 지키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앉지 아십니까? 희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에루살렘 성을 포유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무기가 좋아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 뛰어나서 여러분, 군대의 수가 많아서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했어요. 야곱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그랬죠. 야곱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고 너를 지켜준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이 계속이 야곱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니, 둘째 딸 라헬을 사랑을 알고 결혼식 할 때는 다 얼굴 을 면사포 가려 가지고 신방에 들여보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요, 첫째 딸 못생긴 레아였어요. 그래 가지고 속이 상해 뒤집어졌는데, 또 7년 봉사하면 작은 딸 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봉사했죠. 그 이후로 이제 거기서 품삯을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일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을... 죽였다고 한걸 약속을 안 지키고 변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갔을 때 처자식 다 데리고 어떻게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와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친 지 3일 만에 그 외삼촌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우리던 종들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가지고 이제 이놈 잡히면 다 죽이고 다 내가 그 딸들과 그리고 손주들과 재물을 다뺏어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곧 가까이 와서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딱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니 라반에게 나타나주고 너 손대지 말아라. 만약에 야곱을 손대는 날에는 내가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 날 이제 야곱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없는 게할 능력이 있어. 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서 너 해야지 마라 해서 내가 너를 해야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었잖아요. 형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형이 자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인의 칼을 채워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자기 목숨도 처자식도 재물도 다 이제는 안전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야뽀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땅으로 갈때 하나님이 베드레스 저에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오늘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그 칼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켜주겠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손에서 그 칼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숨도, 처자식도, 재물도 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재배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 성경에 모든 걸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목숨도 맡기고, 하나님께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자녀들도 맡기고, 나의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할수 없는 게딱한 가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할수 없는 건딱한 가지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여러분 지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이 소중한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가. 제가 이제 이게 설교의 제목이 그래.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뭐라고? 예수님 믿고주안에갈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아멘. 세 번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올날 하늘로 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그때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뭐냐 면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에 흐먹고 점없는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거든. 그래서 이 절기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칠칠절 혹은 초실절 또 오순절이라는 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끝나고 농사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농사를 한해 농사를 끝난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은 너희들을 지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유월절 초실절 또 초막절 이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전부 에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에배를 드리래요 그럼 에배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부 에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에베를 들으러 오면 은이집트하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또 여러분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다 힘이 센 그런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건강한 남자들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도 20세 이상은 전부 에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베를 드리러 가버리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병약한 나이 많은 노인들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이 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에루살렘 가고 나면 거기에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누가 지키겠어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처자식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그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여자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나가 싸우고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셨습니까 너희가 1년에 세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때 예배를 드리면 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누가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내 지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넓혀준대, 넓혀준대. 그리고 내가 매년 세 번씩, 네가 매년 세 번씩, 내 하나님 여와를 베려볼 때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노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애국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아람도 그 누구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외부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하나님께 에베를 드리기 위해서 이에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는요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 간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친정으로 애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자녀도 여러분의 그런 물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 에벨을 들어갈 때는 한 번도 침략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군인들 다그 여러분 국경에다 세워놓고 무기 거기 쌓아놨어도 하나님께 에벨 제대로 안 들을 때는 다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어떻게 약탈당하고 죽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사고, 재난, 저주, 질병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들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 그냥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라 그랬잖아요. 더 하나님께 잘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어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아막뭐 사람들이 그런 게 현혹되는데 교회 가면 무슨 코로나 걸릴 것처럼 정말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 계속 언론이 처음에 신천지에서 좀 집단 감염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런 쪽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다 증명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코로나 무서워서 근데 교회에 안온 사람들은요 다른 데는 또다 가더라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오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집안에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지켜집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그럼 다른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냐. 에, 스가라스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은 여호와의 말씀 내가 불로 성곽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고 너희를 지켜주겠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국경에 거기 뭐처자행 놔두고 다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모든 국경을 하나님이불 성곽으로 둘러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들어오게다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악한 것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이런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에베는 안드리고오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안전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다른 것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나라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처음에 어, 저기, 어디입니까? 경북에서 그때 요양병원에서 좀, 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그 걸려가지고, 어, 이런 좀 치명률이 높아졌지. 실제로는 그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대구에 지난번에 그 경기도 의사에서 나왔는데, 무작위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그, 자기가 걸린줄도 몰랐는데, 예, 이 항체가 형성이 돼 있는 분들이 한10% 정도 그게 나왔어요, 그때. 음? 자기는 언제 걸려,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미 걸렸었는데, 그게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게 아닌데 너무나, 아, 이렇게 뭐, 아니 뭐 지금 보세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루에 뭐 8만 명도 넘게 나오고 5만 명도 넘게 나오는데, 우리는 한여튼 몇십 명 나온 거 가지고 100명만 넘었다 하면 난리나 버려, 이게 막. 너무 제가 볼 때는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을 지키되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경제생활이 되겠습니까? 일상의 삶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거 이렇게 거이 하던가 계속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때 믿음 까먹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믿음인데. 자, 스가랴 9장 8절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집을 둘러진을 쳐서 적군으로 거기 마귀들이, 사탄들이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니 여러분 지경을 다지켜주시잖아 이는 내가 친히 눈으로 보미라 하나님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를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나로와 의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가 그런 말씀이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안 지켜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 어때요? 하나님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천군 처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생명도 이런 걸다 기도해야죠. 자녀를 보낼 때도 어떻됩니까 하나님 어, 어린 자녀도 학교 보낼 때 횡단보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항상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우리 가정에 악한 것들이 사고나 저주나 질병이나 이런 건 좋지 않는 것 틈타지 못하게 주님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다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 주지 않겠어요? 그 가정을, 그 사업을, 그 자녀들을 지켜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가서 죄짓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지켜 주시겠어요? 안 지켜 주세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가정, 그 사람의 자녀들, 그 사람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이 새해 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살려고 하니까 모든 그 사업장이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큰개명이성경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제가 그 이렇게 뭐할때제 소원 기도 가운데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정말 매일 아침 기도할 때그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호와 이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자손의 천대까지 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눈동자처럼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죄 짓고, 뭐, 세상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실 뭐가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그 사람의 가정을, 왜 자녀들을, 왜 사업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도 많이 죽어요. 왜?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길을 안 가고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죽어안 지켜줘요. 근데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뭐 달라고 어떻게 지켜달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에 살려간 고 사람에게 그냥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 영광에 살려간 고 물질을 주시죠 건강 주시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영광에 살려간 고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죠 모든 걸 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독 예수님 믿고 나서 간증집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또 듣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 막 너무 두려움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야곱이 지금 하란 땅으로 가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그 약속한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미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